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를 좋은 받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귀한 받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셨고 전하라고 하셨고 선포케 하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아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은 또 믿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9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9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너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들과 관상하였으나 은퇴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마그네로가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때 그 독생의 자를 드렸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고, 또 우리 지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정립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됨을 그대로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게요. 1절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자, 다시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것. 그지? 말씀을 믿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스크린에 이제 올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믿는지. 믿음은 그냥 말씀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한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은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더 이상 비실거리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서 증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찾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혹이나 신앙생활하다 믿음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영접,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단에게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가 뭐라고요? 공짜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거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옆에 사람께 아니라요, 내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뭘 말씀했어요? 2 더하기 2는 4예요. 그죠? 그것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예요. 그냥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거야.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그런데 우리가 왜 얻지 못하냐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욕심 부릴 게 없어. 이미 다 받았어.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야.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왕자병이 아니라 왕자예요. 공주병이 아니라 공주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가진 사람이 뭘 욕심을 부리고 다 가진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해. 여러분들 누가 시기가 되고 누가 질투가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1장 22절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믿음의 스위치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일하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야. 응답하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하박국서 2장 3절 봅니다.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 이제 지금까지 받은 모든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심플하게 네가 나를 믿으면,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을 너무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서 이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맹세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말씀들, 성경 66권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맹세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실까? 히브리서 6장 16절로 18절. 그것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로 18절은 사람들은 우리 얘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보면 애견마들이 애기 키울 때요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너무 말을 안 들어. 막 뭐라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너 이따 아빠 오면 넌 혼나. 막 이렇게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더 큰 자를 막 빗대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 맹세를 하시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뭘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지금 뭐라고 여기 기록돼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그냥 바라는 대로 그대로 실상, 즉 실제 상황이 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2 더하기 2가 4인 것처럼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바뀔 수 없는 진리임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또 뭐라고 얘기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사실은 내 눈앞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또 자, 구한 것에 대한 응답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증거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증거라는 거야.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절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성경 다시 갑니다. 본문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장이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1장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한 노아는 홍수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게다가 홍수는 더더욱 무엇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며 홍수가 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려 하고 명령하심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120년을 그렇게 방주를 지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고 온 땅의 모든 자가 다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노아를 공부했기 때문에 노아를 생각하면서 한번 1절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고 홍수가 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방주를 어떻게 짓겠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는 그 믿고 바라본 그대로 실제 상황을 목격합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 심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노아, 증거가 뭔데? 너는 왜 배를 지어? 이 방주를 왜 지어? 네가 무슨 증거를 근거로 지금 홍수가 난다는 거야? 심판한다는 거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노아에게 뭐가 증거였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증거였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언제 오신다는 거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성경을 펴서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들이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과연 믿음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지금 내 눈앞에 약속이라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1995년 11월 어느 날 그냥 프랑스로 너희 가족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왔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해가 안 가는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고 어떤 계획이에요? 난 모르겠다고. 가라 그랬으니까 왔는데 지금부터 그분이 이끄실 것을 믿는다고. 다 갸우뚱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누가 뭐래도 증거가 있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증거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증거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증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게 여러분들에게 증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게 해줄게. 그게 증거예요. 온전한 십일조 드려라. 내가 보고를 열고 너희들 창고를 가득히 차게 해줄게. 그게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가 널 1등하게 해줄게. 뭐가 증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의 때까지 120년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저희 가족 또한 주님의 때를 확신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한 명이라도 그 방주에 더 태우기 위해서 그냥 붙여주신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확실히 그냥 붙잡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믿음의 또 한 사람의 증거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본문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기록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대. 근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다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본토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은 인간 환경인 친지와 가족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집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당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로 32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상황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로 32절. 베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베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렘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렘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자신의 본토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 데라는 가다가 하란 땅에 그냥 머물어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다른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의 상황이 지금 창세기의 상황과 조금 달라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사도행전과 창세기에 뭐 하나씩 껴놓으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볼게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그 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자, 메소보다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좀 다르죠, 그죠? 자, 이 두 말씀을 비추어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갈대아하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마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례와 아브람의 조카 롯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우거하다가 죽는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에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왜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지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했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함께 출발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다시 하란에 머물면서 자리를 그냥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치 12장의 시작이 아버지의 죽음을 언급한 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사도행전에서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므로 아버지의 죽음 뒤에 모든 것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제 아브람이 가장 큰 아들이니까 70세에 낳은 거예요. 그죠? 나홀과 하란을 몇 살에 낳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11장 32절에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창세기 12장 4절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났다면 당시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예요. 그죠? 그런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아비 데라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데라는 그곳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해요. 자,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자,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들어있죠. 여호수아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성경 도처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우상을 장사하는 사람이었어. 자, 갈대아 우르 땅에서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믿음으로서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거 하나님. 믿음으로서의 삶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듯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아비데라를 아브라함은 과감히 떠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뜻에 매여서 그냥 하란 땅에 머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어요. 너는 떠나라고. 믿음으로의 부름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버지에게 머물러서 그냥 하란 땅에 머물러서 그냥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까지 포함합니다.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아비데라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비데라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주세요. 내 재산을 주세요. 달달달달 볶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에 작은 아들이 기억하죠. 아버지 집을 기억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잔치를 연 이유를 누가복음 15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그 잔치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둘째 아들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도 멀쩡하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옛생활을 버리지 못한 채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팔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으로 세상을 놓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쳐놓은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데라 같은 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이 말세에 고통한다는 것은 누가 고통하는 거야?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진짜 리더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제 살았으나 죽은 자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서도 여러분이 돌아서야 합니다. 아버지 대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라 그러니까 아들 따라 떠났어요. 며느리하고 다 데리고 손주까지 다 데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니까 그냥 하나님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동일하게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본토는 어디예요?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땅, 즉 세상 환경을 의미합니다. 친척,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인간 환경을 의미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간 환경. 아비집,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인간 환경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 리더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사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인간 환경,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떠난다는 것은 장소나 몸이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면 뭐, 거기서 떠나면 어디가 하늘나라 가야지, 그치? 우리 세상에 어차피 속해 있어요. 떠나라는 것은 장소나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독립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또 내 가족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도 결코 상관없이 오직 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절대 권위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곳을 떠나 영적 독립을 해야만 할까? 자, 우리의 인간 환경, 주변 환경들을 한번 볼까요? 나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거기다가 한번 줄쳐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그죠? 우리 몸이 몸 담고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 환경, 부모님,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부모님, 목사님, 선교사님, 남편, 아내, 교회 식구 등등 사랑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자신 생각해보세요.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순간이라도 놓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24시간 풀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자, 풀로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는 거잖아.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로마서 8장 위로 올라가서 6절로 9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매일 이 말씀을 붙잡아. 그런데 또 넘어져. 그래도 또 일어서고 그래도 또 넘어져. 계속 반복적으로 또 붙잡고 그런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르기 위해서 철저히 영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75세의 아브라함이 모든 안정된 삶의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계획하면서 떠나기에는 어려움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차라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잘 지각을 사용해서 잘 들으십시오. 차라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가 더 쉬워. 왜? 아브라함은 그냥 눈에 보여. 그냥 우상을 섬겨. 그냥 우상을 만들고 있어. 막 갖다 막 팔아.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가 봐도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 지각을 사용해서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딸이고 권사님 딸이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 아들이야. 그래서 집에 가도 믿는 가족, 친척도 친구도 다 믿는 친구들, 파리에 오니까 또 교제권이 다 믿는 친구들. 여러분들 지금 교제권이 전부 믿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환경일수록 더 영적으로 독립하기가 더 어려워. 더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들 영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돼.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결정할 때 너무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보면 선교사님도 있지, 리더들도 있지, 집사님들도 있지, 권사님들도 있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먼저 그들을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면 또 한국에 전화해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좌지우지 흔들리다가 자기가 바라볼 때 그중에 자신의 생각에 옳은 결정인 것 같은 것을 말하는 사람의 의견에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나에게 꽁세이 해주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있죠? 그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행한 것으로 인해 혹 그 길이 잘 되면 참 감사하지만 잘 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좌절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혹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일도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서 철저히 영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요. 참 저를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한 자매를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저 정도 양육받았으면 좀 어린 지체들도 섬기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돕는 사역을 돕는 일꾼이 될 만하다 싶었던 그 시기에 그 자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자신은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챙겨주고 인도해줄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보면 애들이 다 어려 자기보다. 그래서 나를 내가 다 챙겨줄 어린 지체들밖에 없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은 없고 자기를 멘토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 없고 전부 어린아이들이고 자기보다 신앙도 다 어려서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자기는 다른 교회 가서 멘토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증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그 순간에 제 감정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눈에서 그냥 눈물이요 수도꼭지 흐르듯이 유르르르 흘렀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자매에게 애통하는 눈물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내가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이나 그동안 양육했던 자매이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을까 싶어서 다 흐르는 눈물을 무시한 채 그 자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멘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면 너는 낙망할 것이며 시험받을 것이며 좌절할 것이다. 이제 그토록 네가 훈련받고 양육받았다면 어린 지체를 섬기는 것이 너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고. 그 일이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선교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자기를 붙잡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성령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곳에 파리에 와서 어린 지체들을 섬기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은 이제 이 자매가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소식을 듣고 있는데 매일 상처받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인간관계에 넘어진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성령님께서 너무나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눈물이 몇 번 정도 나에게 이제 경험됐는데 한 번은 분명히 이 자매가 영적으로 지금 들어가면은 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해서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는 믿는 분이 아닌데 엄마는 이 아이가 뭐가 걱정됐냐면 이놈가 신하가 파리에 가더니 교회만 섬기고 교회에 미쳤다.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그때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한국에 들어가서 엄마를 정말 복음으로 엄마를 변화시켜서 엄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때까지 가려면 네가 조금만 더 훈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래도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요 전혀 제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눈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주르륵 그냥 흘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몇 번의 눈물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는요 그 자매가 그 엉뚱한 자매가 소문을 낸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를 보호하기 시작하셨는지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거라는 것만 감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눈물을 막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갔으면 안 되는 그 자매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믿음도 다 까먹고 교회도 안 가고 믿음 생활 당연히 안 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뭐 결혼은 물론이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하면서 방황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먹먹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대일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결정하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길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식구들 안에 있을수록 더 철저히 영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아까 말씀 봤죠? 모든 사람은요 성령 조금만 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없어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길을 아세요. 자, 지금부터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없을 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자, 여러분의 사정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만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 영만 안대요. 또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 안대요.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부딪히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겠다는.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 묻고 다녀?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러분의 삶을 지어서 성취하고 계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지. 이거 안 믿으면 믿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해요? 믿음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믿는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을 누가 기도하고 누가 응답받아야 되겠어요? 바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려서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 대신 응답받아줘가 아니라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이 학교 가야 돼, 나 어? 나 이 학교 말아야 돼, 나 이 지역으로 가야 돼,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정작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응답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나의 부모님이 아프시다든가, 내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 문제들을.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믿음으로 구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셨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대, 너 이번에 빠이보자로 시험 보래, 만약에 누가 응답 받았어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말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아 그래? 고마워. 옆에 제껴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컨펌 받아요. 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확하게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요.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기도하다 딴 생각 나. 그래도 한국 가는 게 낫겠지. 아니 그냥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게 낫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막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그냥 다 결정해.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학교로 간다거나 뭐 간다거나, 아니면 또 믿지 않는 남자와 또 결혼하겠다고 또 울고 불고 난리. 이런 거는요, 정답이 그냥 이미 나온 문제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책하실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가끔 저는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한 응답으로 받습니다. 자, 잠언 14장 12절 한번 펴볼까요?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독립된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응답 받아줄 수 없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저도 성령충만 떨어지면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들어와요. 그것들이 나를 잡아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게 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보내고 싶지 않은 일꾼들이 있는데 간대, 그럼 내 육신의 정욕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 믿지 말라는 거야. 오랜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독립을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개별적으로 계속 콜링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열고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면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철저히 영적으로 주님 앞에 독립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 안에는요,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동물들과 달리 영이 있어요. 즉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영을 가진 존재에게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옆집 개가 막 나를 보고 막 미친 듯이 막 짖어 막 울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 막 시끄럽고 기분은 좀 나쁘지만 막 집에 들어와서 막 아우 식구들한테 저 옆집 개가 왜 저래 이러고는 끝나지.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쟤가 왜 그랬을까? 내 나를 뭐 무시하는 건가? 뭐 내가 못생겨서 그러나? 뭐 뚱뚱해서 그러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왜 개가 그렇게 짖는 거가 무시될까? 걔 안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이 없는 영적 존재에게만 우리는 터치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영이 없는 존재들은 아무리 까불어봤자 그냥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한난 애기라 할지라도 어머 뭐 이 사람한테도 벙꾸 듣고 저 사람한테도 벙꾸 듣고 말이야. 나만 보면 울어. 그럼 기분이 좀 묘해. 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 들죠, 그죠? 왜 그래? 애기 안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주했어. 기분 엄청 나빠요. 상처받아요. 누군가 나를 조롱한다면,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영이 부딪힐 때에 그냥 상처를 받게 돼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는 셋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세요. 둘째는 세상 영입니다. 사단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셋째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입니다. 오직 그 셋 중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 진실을 주시고 하나님만 참된 것을 주시고 하나님만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그분은 진리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영은 사단의 영은 언제나 거짓 것을 가져다 줍니다. 돈 벌어.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해져. 권력을 가져봐. 행복해져. 너 성형수술해봐. 이뻐져봐. 너무 행복해. 너 왜 결혼 못해? 결혼해봐. 결혼하면 너무 행복해. 너 박사학위 받아봐. 진짜 행복해.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야.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세상 영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이 땅은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의 영이기 때문에 다 거짓입니다. 너 그거 사봐. 차 벤츠 사봐. 너무 행복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재벌들이 자살해요? 왜 연예인이 자살해요? 인기를 그게 바라고 있는 사람은 왜 자살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박사학위 받아봐요. 그때부터 두려움에 박사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만 진리예요.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실상을 주십니다. 세상은 다 허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 그죠? 사람은 항상 모든 관계 속에서 마지막은 상처예요. 자,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지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결혼 생활이 지금부터 행복해지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적을 알고 덤벼야 이제 여러분들 안정되게 살 수 있어요. 다 속는 거야. 세상에서 뭐라 그래?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 뭐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자,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해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를 뒷담을 까고 다닌다.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우리 결혼한 부부들 여기 몇 명 있는데 남편 한 번도 안 미워해본 사람, 아내를 한 번도 안 미워해본 사람 속을 다 뒤집어봐.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다 기절초풍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맨날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지. 너도 가끔 저주하는 것을 네 마음이 아는다. 여러분들 우리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아내와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그 남편은 여러분 때문에 더 상처받았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 너무 미워해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아니요. 몰라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는지는 여러분들 모두 경험했을 거예요. 상처받아서 관계 때문에 힘든 거 다 경험 있잖아, 그치?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요, 대부분 가정에서 출발해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독TV 가서 탈북한 20살, 19살, 22살, 23살 얘네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전부 부모님의 이혼이에요. 부모님의 다툼이에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도요, 부모님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은 굶어도 거기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니까 애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주 다투거나 깨어진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져요. 그 출발은 또 무엇일까? 그 부모님들 또한 그분들의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자랐기 때문에 결국 상처가 또 상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의지했던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생들이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온통 죄인들끼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그냥 속아서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강식 목사님께서 이번에 동독TV에서 본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참 집에 들어가도 참 그렇고 그래서 자주 밖에 나와서 살다가 또 뭐 살 수가 없어서 또 배고프고 또 견딜 수 없으면 집으로 들어갔다가 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정말 힘든 세월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대요. 근데 어느 날 뭐 학교를 끝나도 갈 데도 마땅히 없고 누가 자기를 다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늘 뭐 돌아갈 집도 딱히 없고 해서 늘 도서실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깜깜한 밤에 이렇게 교문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나가는데
교문 한쪽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는데요. 직감적으로 어머니인 것을 알았대요. 굉장히 멀리 서 계시는데 아마도 이혼하면서 집에 버려두고 온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들을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순간 도대체 저 어머니가 몇 시부터 저기에 서 계셔 있는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시간부터 그 깜깜한 밤까지 그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떨고 서 계셨을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자신이 받은 상처가 아니라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봤대요. 그 운동장에 서서 늘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생각했고 그래서 엄마를 원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별명이 면도칼. 별명이 면도칼이었대요. 너무 매서워. 그러니까 상처 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고 살게 돼 있어요. 말 함부로 팍팍 하는 거지.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날 밤 자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집에 엄마가 가자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좀 잠깐 방에 기다리거라 내가 밥을 차려올 테니 그리고 이제 나가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두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부엌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아무 쌀도 씻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씻지 못하고 그냥 부엌 바닥에서 두 시간째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혼 후의 상처 아들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들이 얼마나 크셨기에 저러고 계시나 그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다짐하셨대요. 이제는 후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성숙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목사님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가 올 때에는요 상대방의 상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상대방의 상처는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오직 참된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늘 물질을 공급해 주실 수는 없어요. 어느 날 본인의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부모님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거야. 부모님이 저녁마다 술을 드시고 엄마랑 싸워. 그분들에게도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사정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식도 교회 식구도 선교사님도 리더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상처만 남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상처받아요?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야. 사랑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섬기려고만 하고 막 그렇게 정말 사랑하려고만 여러분들 그때부터 생각하면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부부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내 남편을 섬기려고 결정해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그냥 무조건 섬기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절대조건자 우리의 정답은 오직 말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람은 상처밖에 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도 지금까지 상처 주면서 살았으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온 열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전쟁이 왜 일어나요? 다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 누구도. 또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재능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축복할게 아브라함. 근데 네가 본토 친척 아리집을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환경과 관계 속에 얽혀있으면 너는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될 수가 없어. 여전히 너는 환경을 의지하니? 넌 여전히 교회를 의지하니? 넌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니? 아니요. 우리는 우리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교회 섬겨야 돼요. 부모님 이제는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키워주셨잖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모든 것을 더해주시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예비한 그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떠나야 돼. 영적으로 독립해야 돼. 네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거기서 영적으로 독립해야 돼 라고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완전한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 지금 오늘 다루지 못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 한번 정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왜 찔찔거리고 울고 왜 상처받고 왜 쓰러져? 사람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칠 것만 주세요. 그 세상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누가 나를 좋아할 것이 아니요. 사께오는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결단합시다. 주님, 나는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가고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든 나의 사랑 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으면서 아파했습니까? 누구에게 속아 살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초청을 여러분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야 합니다. 철저히 영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볼 수 있으며 여러분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여러분들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기도로 살았습니까? 선교사님의 기도로 살았습니까? 받는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너무 크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대1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독립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돕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을 도울 뿐입니다. 믿음을 도와주는 거지 믿음은 여러분 1대1로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들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속아왔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오늘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1대1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독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